미얀마 최대 도시와 그 주변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양곤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건축의 측면에서는 영국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빅토리아식 건축물, 불교 건물, 기독교 교회 등 불교의 문화가 지배적인 미얀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식의 건물이 보였으며, 교통의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자동차가 적은 편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택시, 버스 같은 대중교통 등 활발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인 교통 질서가 아직 정립되지는 못하였으며 운전이 대체로 위험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간 차옥 다지파야는 높이 18m, 길이 67m의 거대 철골 구조물로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있고 끝자락이 보석으로 장식된 금빛 법이도 입고 있습니다. 또한 와불상의 발에는 108개씩 나뉜 사각형 안에 각가지 3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원래 국회의원이 기부했던 돈으로 지어진 와불상이 있었지만 50년이 지나면서 붕괴되었고 1957년 정부와 종교계로 인해 철거되고 1966년 새로운 와불을 조성하여 1977년 완성된 이 와불상은 미얀마인들의 현대적인 감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얀마의 3대 보물 중 하나라고 불리는 쉐다군 파해는 양곤에 위치해 있는 대표적인 파고다입니다. 쉐다군 파고다는 언덕 위에 해발 58m에 자리 잡고 있고 약 5헥타르의 사원 넓이, 동서남북 총 4개의 진입로가 있는 파고다입니다. 중앙탑은 2016년 8월 기준으로 12.17m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중앙탑의 구조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아래의 대자루부터 맨 위의 다이아몬드 축까지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는 버마 독립운동의 집필상자로 사용되었으며 1931년에 큰 화재가 있어 반쯤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평온하게 관광객의 필수 코스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쉐머도 사원은 과거의 상징물이 있는 시계탑의 동쪽 800m에 있으며 매우 눈에 띄어 찾기 쉬웠습니다. 쉐머도 중앙탑은 보수를 위해 대나무로 감싸져 있었는데 탑보다도 대나무로 감싸져 있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이 사원의 전설에 따르면 쉐다곤 파고다 때의 석가모니 부처에게 불발을 받아 6개를 쉐다곤, 2개를 여기에 두어 건설되었습니다. 이후 틸을 몇 번이나 교체하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로 벽돌만 남게 되었다가 1952년 국민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2년 만에 오늘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쉐달라옹 부다입니다.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기 전날 휴식을 취하던 모습을 만든 것이라고 하며 역사적으로는 994년 몬족의 왕인 미가데파 2세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1757년 알라옹 파야의 공격으로 인하여 도시가 파괴될 때이 와불상도 함께 파괴되어 묻혀 있었지만 1880년 영국 식민지 시절 철도 건설을 위한 흙을 채취 중한 노동자가 불상의 흔적을 발견해 그후 재건축을 하여 1903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보호를 위해 철골로 지붕과 기둥을 세운 후 지진으로 인한 베개의 유리 모자이크와 계속적인 개금 작업으로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짜익분 바야는 다른 사원과 달리 신기하게 건설된 바야 중한 곳입니다. 1476년 바고 왕국의 담다제디 왕에 의해 건설된 이 바야는 중앙 기둥을 중심으로 30m 높이의 좌불상 4개가 내면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4개의 불상들은 과거 4불로 동쪽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보야 한모니불, 구두둔불, 좌석불, 고타마불로서 보통은 입구 쪽에 개별로 안치되어 이러한 형식은 매우 독특하게 보입니다. 앞서 보았던 미얀마 불상의 특징인 부드러운 표정이 담겨 있었고, 불상의 보관, 법의 끝자락, 손톱의 화려한 모자이크 장식으로 인하여 존엄성이 담겨 있습니다. 관련된 전설은 4명의 문족 자매들이 불상을 건립할 때 참여하였는데, 당시 자매들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 하였고, 그들 중 누군가 결혼할 경우 불상이 붕괴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930년의 대지진으로 서쪽에 있는 가석불이 붕괴되어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깐부 자타디 왕궁은 해저와 약 8km의 정사각형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지붕과 벽면에 금판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599년 따운구의 영주와 강성해진 라카인 군주가 연합해 바고를 공격한 결과 점령당하며 약탈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난다바인 왕과 불상, 실론에서 받은 성유물, 공주와 백상, 아유타야에서 가져온 정동상들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또한 왕궁의 지붕과 벽면에 장식한 금판들을 떼어갔고 남겨진 왕궁은 전소되었습니다. 그후 다시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1757년 알라웅 파야가 침입하여 도시 자체를 없애게 되면서 왕궁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후 1993년 터가 발굴되면서 발굴이 들어갔지만 외벽의 흔적과 왕실 건축물의 흔적과
윗부분만 남겨진 기둥밖에 없어 그때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여 박물관으로 개장하였습니다. 현재 완공 모습은 꼼바옹 왕식을 따르고 부분적인 섬세함은 덜한 모습과 남겨진 유물은 기둥뿐입니다. 자이티오바야는 양곤의 쉐다곤과 만달레이의 마하무니 불상과 함께 미얀마 3대 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위에 있어 접근하기가 편하지 않은 이바야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도착 시 자이티오가 자이토산의 정상 남떨어지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이는 8m, 둘레는 24m이며 표면은 금으로 칠해져 있고 이름은 금빛의 바위를 의미합니다. 바위의 표면은 울퉁불퉁하고 바위 위에 7m 높이의 탑이 있습니다. 바위와 탑 사이에 부처의 불발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불발의 힘으로 인해 바위가 버티고 있다는 전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얀마의 근대사를 말하자면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인물인 아웅산 장군은 영국으로부터의 저항운동을 주도함으로써 30인의 동지와 함께 일본으로 군사훈련을 받고 돌아와 영국을 몰아내었지만 그 후 더욱 잔혹한 방법으로 일본이 통치하자 반파시스트 인민자유동맹을 만들어 일본에 대한 저항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일본이 물러나고 영국이 다시 점령하자 런던으로 가서 영국 정부와 담판을 해 독립을 이끌어낸 인물입니다. 양곤에 있는 아웅산 박물관은 1921년 유럽형 건축 양식으로 몇몇의 서양 건축 양식 학교들의 형태를 반영하여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안에는 부가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아웅산 장군의 업적과 그와 그의 가족들이 사용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 시간 그대로의 모습을 갖춘 채 남아있습니다. 깐도주 우수는 공항에서 시내로 진입하다 보면 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해수입니다. 깐도주 우수는 영국 점령지였던 1877년부터 1901년까지는 수도관을 대여 양곤 동쪽 지역의 식수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이 점령했을 당시 양곤 도시 중심에서 북쪽 외곽에 포함되어 있고 여러 사람들도 살지 않아 맑은 물을 공급받기에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식민지 후반기에 포함된 산책로가 만들어지고 개발되면서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었고 화가, 영화인, 사진작가 등 여러 작품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고 문화인들이 오고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아웅산 장군을 필두로 독립시위가 벌어지기도 하였기에 여러 양곤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가 되기도 하고 가족의 소풍 장소가 되기도 하며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